빠방 하이. 2016년부터 한동안 명작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왔죠. 주토피아, 승부팬더, 우리를 찾아서, 아이스에이지, 1월엔 모아나로 라스트팡, 한겨울에 웬 여름 배경이 나오는 거야. 1차 당황, 겨울왕국 못지않은 판타지 스토리의 2차 당황,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3차 당황. 사실 저는 포카운타스나 뮬란 같은 느낌 생각하고 봤는데 신의 괴물에 미쳐버린 스케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람쥐. 처음에 할머니가 마우이 전설 얘기하면서 어둠이 바다를 집어삼킨다고 할 때 혼자 웃으면서 박수치던 모아나. 어디가 재밌는 거니? 가출 한번 하더니 세상을 구해버리죠. 두 번 가출했다간 우주까지 정복할 텐션입니다. 애니웨이, 썰부자 디즈니답게 숨겨진 비밀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모아나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가 괜히 디즈니가 아니죠. 한 번에 만드는 법 없는 밥상업계 전문 디즈니. 스토리도 최소 5번은 뒤집어줘야 디즈니라고 할 수 있죠. 모아나 스토리도 최소 9개의 버전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전설적인 영웅인 마우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초기 컨셉은 흑인 히어로인 블랙팬서, 중국의 히어로인 샹치 같은 폴리네시아 히어로인 마우이의 영웅담을 담은 슈퍼히어로물이었죠. 그래서 마우이도 초창기엔 10대에서 20대 사이의 꽃미남 형상이었는데요, 제작진이 자료 조사차 폴리네시아 지방을 탐방하면서 이야기는 확 뒤집힙니다. 감독은 폴리네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데요, 그들의 선조가 무려 기원전 3500년 전에 웨스턴 폴리네시아를 정복했지만 동부 및 중부로 가기까지 거의 2000년이 더 걸린 부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항해가 멈춘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 사이에 저주를 받아 섬이 고립되었다는 초안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 버전에서의 모아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였고 2000년 전으로 타임워프해서 시간을 여행하는 스토리였는데요, 이 스토리였으면은 모아누 야사가 될 뻔했네요. 하지만 식상하고 장황하다는 내부 피드백이 많아 모아나는 추장의 딸로 변경, 슈퍼히어로 마우이의 연인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랬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모아나가 주인공 자리를 꿰차면서 마우이는 조연 캐릭터로 전락합니다. 당시 틀에 박힌 공주 이미지로 여자애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욕시게 먹던 디즈니에 새로운 공주가 필요했는데 모아나가 딱이었던 거죠. 공식 포스터도 처음엔 마우이가 앞에 있다가 최종에선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슬픈 사연. 더 슬픈 건 캐릭터 디자인도 대폭 너프당하는데 이게 마우이의 초기 디자인입니다. 마우이 신화 속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학자의 지적으로 지금의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긴 했지만요. 이렇게 완성된 최종 스토리라인은 모아나에게 9명의 오빠가 있었다는 컨셉. 이 9명의 오빠가 섬을 구하기 위해 마우이를 찾아 떠났는데 결국엔 돌아오지 못하고 막내인 모아나가 이들을 구하러 떠났다가 세상을 구해내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섬 대결적 구도로 논란이 예상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주제인 지금의 스토리로 변경된 거죠. 와, 진짜 밥상 많이 뒤집었네요. 근데 다 재밌을 것 같은 건 함정. 스토리 변경 과정에서 비중이 완전히 줄어든 캐릭터도 있는데요, 바로 푸아. 원래는 푸아와 함께 떠나는 컨셉이었는데 모아나가 마음 잘 통하는 푸아와 너무 편안히 여행할 것 같다 해서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멍청한 헤이헤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보름, 디즈니는 당장 푸아를 돌려내라. 마우이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급의 인지도, 엄지 두 개만으로 하늘을 들어올리고 지하세계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제공하고 심지어 태양의 속도까지 늦춰버리는 먼치킨 슈퍼히어로. 이렇게 유명한 신화 속 주인공이다 보니 처음 마우이가 공개됐을 때 폴리네시아 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엄청난 신화 속 주인공을 백인이 세운 회사의 조연 캐릭터로 소모시킨다는데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죠. 거기에 출시 마케팅으로 마우이 문신 모양 옷을 판매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판매 중지,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단의 결정타는 바로 마우이의 디자인. 다른 애니의 남자 주인공처럼 멋진 디자인이 나오길 바랐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에 다들 실망한 건데요, 정말 이대로 나왔으면 난리 났을 뻔했네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마우이가 못생긴 얼굴에 불만을 갖고 아름다운 아내와 얼굴을 바꾸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전설 속 일화가 있죠. 그리고 팔이 많아 보여도 잘 보면 근육덩어리입니다. 폴리네시아인은 전인류 통틀어서 체격이 가장 두껍고 힘이 센 인종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게 모아나의 계력의 근원일까요? 폴리네시아인 특성상 근육량이 정말 많지만 지방이 두꺼워서 근육이 잘 안 드러나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지방 흡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마우이 성우인 드웨인 존슨도 근육이 잘 안 드러나서 가슴 부위 지방 흡입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하죠. 애니웨이, 워낙 유명한 전설 속 인물을 다루다 보니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디즈니 작품 최초로 타이티어, 마우리어, 하와이어 더빙판이 나왔고 여러모로 신경 쓴 티가 나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폴리네시아 국가들의 불매운동에 디즈니가 섭섭했을 만도 한 게 모아나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기 때문이죠. 남태평양 지방 전문가들을 모아 오시아닉 스토리 트러스트를 구성했는데 멤버가 무려 인류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문신학자, 안무가, 항해자, 문화자문가입니다. 폴리네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수만 마일의 연구를 기록했는데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머리카락 쳐들이 디즈니답게 모아나 머리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퀵실버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건 물론이고 모델들을 불러 스튜디오 안에서 몇백 번이나 물에 머리를 담그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머리 연출을 위해서요. 다들 모아나가 2000년 전 이야기인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디테일도 그냥 넘어갈 디즈니가 아니죠. 천문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2000년 전 태평양 밤하늘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연구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태평양 밤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모아나가 입고 있는 옷들도 고증을 통해 몇백 개의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옷들 역시 2000년 전에도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아나의 신스틸러 타마토아,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타마토아는 코코넛 크랩으로 폴리네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종인데요.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서 보이면 훔쳐가는 버릇이 있어서 로버 크랩, 즉 도둑개라고 불립니다. 와? 디즈니 영화가 괜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는 게 아니죠. 장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글 쓰면 논문 하나 나오겠네요. 늘 바다를 동경하던 모아나, 어느 날 제대로 마음을 먹고 포아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합니다. 사실 모아나는 이때부터 병상에 눕게 되고 모험하던 모든 장면은 모아나의 상상이었다는 썰,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모아나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만물 상상썰, 이것보다는 좀 더 심오한 분석이 있는데요. 모아나의 모든 이야기는 실화 기반이라는 것. 테피티는 자연 그 자체로 인간들에게 비옥한 영토와 자연을 줬지만 창조의 힘을 뺏으려는 인간의 과욕의 분노에 저주를 내리죠. 자연을 갈수록 더 많이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네요. 남태평양 쪽은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불과 땅의 악마인 테카는 이 화산활동을 의미하고 자연의 분노인 화산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실제로도 화산활동이 크게 일어나도 잠잠해지면 그 영토는 비옥해지고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카와 테피티가 한몸인 것은 창조도 하지만 파괴도 하는 자연의 양면성을 의미하는데요. 모아나의 신도 모노노케이미의 사슴신처럼 양면적이면서도 늘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바다가 계속 테피티의 심장을 모아나에게 갖다준 장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럴 거면 직접 갖다주지 왜 하필 모아나에게 갖다주는 거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영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자연은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와준 적도 많지만 모아나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적도 몇 번 있죠. 이렇게 해석해보니 참 심오하면서도 경각심이 드네요. 폴리네시아인은 세계적인 대항해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별과 조류만을 사용해서 세계를 탐험했죠. 이런 폴리네시아인의 선조가 알고 보면 대만 사람인 거 아셨나요? 모아나 속 마우이 전설의 배경인 기원전 3000년 정도쯤에 원조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대만으로 건너왔고 이후 주민들 중 일부가 태평양선 곳곳으로 카누를 타고 이주하여 동남아시아에 정착, 현재 폴라네시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학설은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대만에는 오스트로네시아족에 속하는 모든 어군이 존재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결국 마우이와 모아나의 조상들은 대만 계열의 선조인 셈이고 두 2000년이 지난 모아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손들인 거죠. 앞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폴리네시아계 각 섬을 점령한 후 약 2000년간 항해가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모아나에서도 선조가 대항해 민족이었지만 그 후손은 2000년간 섬에 갇혀지는 걸 보면 역사적 고증이 확실한 거죠. 모아나의 파트너가 푸아, 헤이에이, 돼지와 닭인 이유도 폴리네시아인의 역사에 근거하는데요. 조류에 침몰돼도 닭과 돼지는 부력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항해 전통에서 돼지와 수탉은 익사를 막기 위한 행운의 상징으로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모아나로 역사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후드스. 짜자잔. 모아나 팬들에게 전하는 희소식.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리즈로 모아나 후속편을 개봉한다는 소식인데요. 빅히어로 6, 주토피아, 공주와 개구리, 모아나까지 총 4편 중 하나입니다. 근데 빨리 좀 내주지 2023년에나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디냐. 2023년까지 중보합니다. 빠방이들도 빠키 채널 중보해줄 거죠. 마무리. 아직 겨울왕국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용산역